울산의 스로인 짧게 가고요. 리턴 패스 노상민 뒤쪽 빼줍니다. 장재원. 자 좁은 공간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풀어나왔어요. 자 연결했어요. 자 그대로 슛! 골! 멋진 득점 나왔습니다. 김한성. 와 지금 울산 시민축구단의 환상적인 측면 부분 여술이 나왔습니다. 네. 세 명의 선수가 3자 패스를 통해서 결국은 이 김한성 선수가 빠져나왔고요. 김한성 선수가 빠져나온 이후에 개인기를 통한 돌파 그리고 오른발 왼발 깔끔한 마무리까지 보시죠. 야 지금 좁은 공간에 빠져나온 게 예술이었고 네, 이 바디 페인팅을 통한 이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개인기 이후에 왼발 가마차기. 그렇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말 그대로 기가 막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는 동료 잘 봤습니다. 노상민 안쪽 투입 밟아줬고요. 박스 안쪽 차 컷백. 자 슛 굴절됐고 이영경 이대영 이영경입니다. 네 결국 해주네요. 역시 또 울산 종합운동장은 또 이 조명이 맛이거든요. 그렇죠. 번쩍번쩍 네, 번쩍번쩍합니다. 이영경 선수가 본인의 피지컬을 활용해서 볼을 지켜냈고요. 이영경 선수가 연계도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동작에서 측면에 패스를 내줬고 그 패스가 김양우 선수가 잡아주고 이걸 다시 한번 슈팅한 것을 이영경 선수 발끝에 떨어지면서 골문 앞에서 스트라이커는 저런 한 방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밀어넣으면서 이제는 데뷔골을 신고합니다. 그렇네요. 이영경 선수가 3경기를 지금 뛰고 있는데 3경기에서 다시 이영경? 그러나 이번에는 패스가 길었습니다. 네. 자 박선주 오늘 잘해줬는데 이번에 미스예요. 이영경. 이영경. 오른쪽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열립니다. 오픈 슈팅 찬스. 김동윤 올려줍니다. 골! 주간골 이영경. 스코어 3대0. 와 지금 강릉시민축구단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도 이영경의 장점이 또 나왔죠. 그렇죠. 골문 앞에서 슈팅을 때릴 법도 한데요. 침착하게 비어있는 우리 선수 보고 골 내어줬고요. 그 선수가 이영경 머리 보고 크로스 올리고 이영경의 마무리. 침착했고 깔끔합니다. 자 이게 스트라이커다.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실수 너무 치명적이었고요. 네. 또 진상민이 들어오자마자 좋은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아 역시 이영경 선수 재능이 있는 선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결정력이 좋습니다. 네. 재능이 많은 선수예요. 네.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선수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이 점 한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강릉 시민도 됐든 말듯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상승세를 못 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도 열려요. 자, 아직 있어요. 접어놓고. 김양우예요. 경기 끝남을 알리기 위해서 추가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코어 4대0. 김양우 선수에게 이런 찬스는 쉽습니다. 네. 세기골을 박아버리는 김양우고요. 김양우는 이렇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10번째 득점을 오른발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김양우입니다. 시즌 10호 골과 함께 오늘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택배를 보내줬어요. 완벽한 김양우 패스였고. 선수가 왼발로 슈팅 페인팅 한번 딱 주고요. 네. 그다음에 골키퍼 나온 거 보고 침착하게 정석적으로 파포스트 보고 밀어넣는.